이제 며칠만 있으면 2013년도입니다. 참 여러분들의 가면은 어떠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사실 서기 2000년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기 2000년도가 지나고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곧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제 최선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이 제 일생의 사명이요. 또한 주께서 제게 베푸신 맡기신 임무입니다. 저는 이 일이 제 생애 가운데 없다면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야 문명의 그 캘린더를 믿는 사람들은 지난 그 12월 22일 날이 세상이 21일이죠. 12월 21일 날이 세상에 멸망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굉장히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참 신문에 보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 의식을 행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약 1,000명이 체포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집회를 하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곧 멸망한다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들의 추측들이 지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날짜들을 그들이 세워놓고 기다리던 그런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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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진짜 오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교도인들이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광신주의자들이 실망하고 극단주의자들이 실망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넋을 놓고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그럴지인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허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을 저는 알고 또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심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4일 동안 잠을 자고 있었죠. 그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엔 제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뭐 밖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는지 아니면 경찰차가 지나가는지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사람들이 방문을 왔었는지 또 의사가 왔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저 깊은 잠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땅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것을 영혼이 빠져나와 배회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무덤 속에서 깊이 잠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잠을 경험했습니다. 사흘 동안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눈을 떠서 전 깨었을 때 이것이 혹시 하늘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날인가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그것은 하얀 천장에 있는 병원의 병실이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잠자던 4일 동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좀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이 세상에서 죽었던 기간이니까 4일 동안 제가 없었으니까 제가 그 4일 동안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생겼었는가 하는 것을 요즘에 제가 특별히 인터넷으로 제가 설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참 굉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2012년도는 세계 종말의 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것 같았습니다. 1월 1일부터 새 떼들이 떼 죽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떼들이 떼 죽음을 했고 세계 도처에서 이상한 시끄러운 소음들이 들렸는데 특별히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쪽 지방에는 그 소리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거는 지진도 아니고 이건 전쟁 소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도 아니고 아주 이상하고 괴이한 그런 소리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들리는데 과학자들도 이러한 소리가 왜 들리는지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음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에 들려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렸는데 정말 주먹만한 우박들이 내리는 일들이 있었고 큰 지진들이 있었으며 또한 홍수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가 시작하면서 정말 천연재해 정말 놀라운 그런 현연을 우리가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성경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예언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짐승의 표에 환란이 생긴다고 성경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참 많은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짐승의 우상에 대한 설명은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대한 설교는 아마 거의 들어보기가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파에서 짐승의 우상들에 대해서 강조하며 해석하고 설교하지만은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면 짐승의 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짐승의 우상이 생겨서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어떤 의미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사고 팔게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짐승의 표만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밸런스를 잃은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물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도록 하는 일이 먼저 생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좀 펴서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읽을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에 다른 짐승이 있으니까 이 짐승 이전에 물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인구가 많이 있는 그렇죠? 그런 곳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을 42달 동안 1260년 동안 핍박한 짐승입니다. 성도와 싸우고 하나님과 전쟁하는 어린 양과 싸우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또한 진리를 짓밟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황권의 세력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설교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설교를 요즘에 들어보기가 아주 희귀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말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그들의 종교 개혁하는 그들의 모토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이 이해의 연합함으로 그들은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곳, 물에서가 아니라 성경 예언에서 물은 많은 백성들, 사람들을 상징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새끼 양 같은 짐승인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지만 나중엔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서 용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 가운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하는 것은 법으로 제정하여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뿔이 하나가 아니고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기에는 두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의 형태를 가져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 권위, 한 사람의 독재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정치 세력을 같이 나누어지는 민주주의의 형태가 되는 것을 여기에 상징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 있는 뿔이 하나고 머리가 하나라 사람들을 독재하고 강요하는 세력이 아니라 여기에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공정한 그러한 정치인 것을 여기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여기에 드러나는데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마지막에 일해주는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물에서부터 올라온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아 모든 권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다면은 먼저 나온 짐승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그 새끼 양 같은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준단 말은 충분한 100%의 인정과 서포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각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짐승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그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지요. 근데 이 죽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것은 1260년 동안의 그 예언 핍박 기간 그 끝날 무렵에 1798년도에 불란서의 버티어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피우스 6세가 바티칸에서 붙잡혀서 말에 태워서 불란서로 가서 감옥에 갇혀서 3개월 만에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신문들은 말이죠. 성경 예언처럼 말이죠. 이 세력이 칼에 맞아 죽는 상처를 받았다. 라는 그러한 기사가 날 정도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죽었던 상처를 받았던 이 세력. 그러나 그 세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은 자인데 이 자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세력은 바티칸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여기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회유하고 기만하여서 미혹하여서 먼저 나온 그 짐승의 세력에 경배하고 복종하도록 만드는 일을 미국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대신해 주는데 대신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종교의 힘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이해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마음이 어떤 세력에 굴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종교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큰 이적을 행하여.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이 문제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죠. 요즘에 여러분 1970년도 초기, 1960년도 말기 또 1970년도 초기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에서도 요즘처럼 이렇게 떠들고 신유의 은사가 많고 통성 기도를 하고 말이죠. 방언을 큰 소리로 떠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기독교에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경건했고 설교가 경건했고 찬송 부를 때 목사님이 강도상을 아주 엄숙하게 치면서 찬송하는 것은 있어서도 사람들이 박수치며 요란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광적인 축제식 예배 형식이 들어오고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고 여러분 어떤 때는 귀신의 지절거림 같은 이상한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예배드리는 이상한 모습들이 이제 생기고 그것이 아주 어떤 의미에서 요즘엔 보편화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부인을 쫓아서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이거는 굿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난리들을 하고 일어나서 손뼉치고 춤추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난 도저히 그런데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집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난 그런 소란스러운 장소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석을 하니까 처음엔 그게 무슨 뭐 무당 굿하는 것 같고 너무 이상하고 맞지 않았는데 그것도 자꾸 보니까 익숙해져서 나중엔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대요. 나중에 어느 땐가 나도 손이 올라가고 나도 박수를 치고 나도 내 몸이 흔들면서 찬송 부르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이적을 행하되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일은 중세기에 로마 교회에서 하던 일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귀신을 쫓고 악마를 쫓고 병든 자를 살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중세기 때 많이 하였습니다. 신부들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는 운동이 크게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기적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시키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제 조용하고 경건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생긴 개신교에서 그것을 본따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은 말이죠. 심지어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람들의 미혹함을 주의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는 미혹당한다는 미혹한다는 그 징조를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은 종교적으로 마치 성령이 같이 임하셨고 하늘의 권능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거짓 기적을 보여줌으로 무엇을 만든다?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다?
맞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왜 사람들은 죽입니까? 그렇죠?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죽이는 얘기는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강요하는데 인간의 양심을 거스려서라도 강요하여 사회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조장하고자 애를 쓰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하늘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시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오게 하시지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누구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요하는 일이 생기면 무엇이 생깁니까? 핍박이 생기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기의 암흑시대 핍박의 원인이었습니다. 야, 여기에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켰습니까? 짐승의 우상과 연결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특혜가 짐승의 표입니다. 자, 우리 짐승의 표는 조금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옆에 좀 제쳐놓고요. 여기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우상은 이것은 중세기 동안에 먼저 나온 짐승이 세웠던 우상입니다. 그렇게 행사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 세상이 다 알고 뉴스를 보고 다 교통화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독자적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 행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형태, 종교가 자기의 교회의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지키거나 행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그렇게 사회적인 행복이나 질서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연합을 꾀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강요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 교회와 권세가 하나가 되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형태를 다시 생기를 주어서 살려낸단 말입니다. 다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언에서 말한다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주면서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온 세상을 향한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두라 평지의 우상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에 보니까 우상을 보았는데 그 우상을 보았다가 그 우상에 대한 계시를 잊어버렸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계시를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의 일어섬과 멸망, 이 지구상 역사의 흥망성쇠를 간단한 만화 같은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라들이 강한 나라와 그 다음에 약한 나라,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합쳐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연합되진 못할 것이다. 그때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이 세상의 나라들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이 돌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면 그 뜨인 돌이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산에서 그 돌을 깨내어서 그 돌이 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나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산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져요. 이런 사상 때문에 뭐 그 여호와의 왕국, 여호와의 증인이 생기고 또 이상한 이단들 교파들이 생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왕국 참 당신의 교회 백성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정권을 대치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받는다고 다니엘 7장은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극단들은 말이죠. 우리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칼과 총을 준비해서 다 쏴 죽이고 우리가 세상을 점령한다.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핍박하는 세상의 이 모든 나라들과 정권들을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멸망시키시고 거기에 의로운 자들이 살도록 대치하시는 광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잘 보면 그 다니엘 2장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라평지에 이제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도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있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를 섬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두라 평지에서 만든 우상이죠. 이 우상을 만들 때 처음엔 우상 큰 높은 우상이니까 처음에 우상을 세울 대를 만들었겠죠. 그 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저 공장이나 어떤 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걸 들고 이게 메고 오는 그걸 싣고 오는 그런 작업도 굉장했겠죠. 그걸 세우는 작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지켜보았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세워지는 일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단계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그러한 현상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예언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현상을 미국에서 보아왔다 말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짐승의 우상이란, 잘 들으십시오. 짐승의 우상이란 기본적으로 교회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서 국가와 나라의 기관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죠. 짐승의 우상이란 기본적으로 꼭 시험을 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잘 필기하라 그런 뜻 같습니다. 짐승의 우상이란 기본적으로 교회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서 국가와
나라의 기관들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 권세의 사람들이 굴복하게 하는 것을 우상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성경 예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말해요. 1888년도부터 1894년도까지 미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려고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 전체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일요일날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 그런 헌법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의 통과될 뻔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일요일날 나가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론 모잉, 이 잔디를 깎는 것은 요즘엔 뭐 타고 앉아서 이렇게 뭐 문질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하지만 그 당시엔 전부 다 긴 이런 그 창대 같은데 이렇게 깎는 어떤 기계를 밑에 달고서 이렇게 치고 다녀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잔디를 깎고 풀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풀을 깎다가 붙잡혀서 벌금을 내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났던 그런 해들입니다. 헌법으로 일요일에 휴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일요일에 군대에서 사격 연습을 거부하는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우체국에서 일요일에 배달하는 일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협회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교회 권리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호소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 쉬면서 교회에 가는 그러한 체제를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편지를 대통령에 보낸 것을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은 제1일이지 성경이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이 아닌 것이 또 한 가지 문제점이죠. 그러나 이제 계속해 가봅시다. 기독교회가 많은 도시들의 시민들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교회는 국가의 도덕성과 타락을 막기 위하여 국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엔 말이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90%, 그 다음에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10%였습니다. 이것이 서서히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편리해요. 돈을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장사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주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땅을 파고, 여러분 긴 1년 동안에 수고하고 김을 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 깨끗한 구두를 신고 편하게 비즈니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점점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무엇이 늘었습니까? 범죄가 늘었습니다. 도덕이 급격하게 타락했습니다. 자, 그것을 빌미로 교회는 국가의 도덕성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생겨나고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자고 하는 법안을 만들자라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이렇게 자꾸 변해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타락을 한탄하고 국가의 시책을 좀 더 높은 도덕적인 표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건 누가 싫다고 합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도덕성을 높이고 국가를 더 좋은 곳으로 개혁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고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체제화하고 법제화하면 반드시 강요하는 일이 생기고 감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1800년도 말기와 1900년도 초기에는 미국의 음주금지운동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술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양조장을 다 문 닫는, 예, 법적으로 경찰에 가서 양조장을 다 문 닫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파는 곳들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몰래 양조를 하다가 그 양조는 것을 뭐라 했어요? 문샤인. 예? 이 달빛 아래서 몰래 그 양조를 했다고 해서 문샤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몰래 밀조를 해서 팔면서 돈을 많이 버는 한 깽단이 있었는데 그 깽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도.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알카포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알카포네 한국말로 순수한 한국단어로 알카포네가 여러분 이 밀조를 해서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었죠. 그것 때문에 밀조를 해가지고 양조장을 해서 뽑아온 그런 문천에서 만들어온 그 술들을 창고에 많이 쌓아놓으니까 경찰들과 많이 총격전을 벌이고 싸운 이제 그런 깽단의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것도 그 당시 교회가 국가의 도덕을 개혁하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하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진리로 가르치심으로 개혁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무엇으로? 제도로, 법으로 강요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자,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계속적인 총격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 이것은 미국에 있는 이 총기, 예, 총기 협회죠. 예, 총기를 가지는 권한이 있다는 협회입니다. 미국의 헌법에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고장을 자기들이 보호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권리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헌법들을 다 적용시키려면 참 재미있는 법들이 미국의 헌법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그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생긴 그 엄청나고 끔찍한 총기 사건 이후에 두 번이나 더 총기 사건이 미국에서 또 생겼어요. 얼마 전엔 말이죠. 펜실베니아에서 그냥 하위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마구 잡을 사람들을 쏘았어요. 차 타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총격전이 벌어져서 여러분 경찰 두 명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sick, 분노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NRA, 이 National Rifle Association에 있는 책임자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총기 소지하는 것을 마치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의 권리처럼 주장해오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국가는 총을 소유하는 권한을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교회 교인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도덕성과 영성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법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지키도록 하는 일도 인간의 제도와 권세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 같으나 그것은 반드시 핍박을 조장하고 그리고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 오해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중세계 핍박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이름이 같아요. 샌디 훅 초등학교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동부의 큰 허리케인 이름이 또 샌디였습니다. 그 참 재밌어요. 근데 이 샌디 허리케인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분노하셨다. 이런 설교가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총기 사건이 생기니까 국가는 그러므로 교회도 국가와 협력해서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부도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 총기를 제재하는 법안을 세울 것에 대한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옛날엔 음주운동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금주운동을 했습니다. 금주운동을 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요일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하여서 교회 가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이 미국의 도덕적인 개혁과 그다음에 이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일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개혁해야 되는 것을 여기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일요일에 다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날 교회 다니니까 그 좋은 일 아닙니까? 다 교회 가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신 날이 그것이 인간이 잘못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인 것은 처음이지만 두 번째로 그 일을 강요해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핍박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일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일은 가정의 평화와 연합을 위하여서도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바티칸에서 말이죠. 세계 가정의 날, 세계 가정의 날을 만들어서 큰 행사들을 합니다. 올해 5월 달에도 이태리에 있는 밀란에서 세계 가정의 주간에서 큰 행사를 치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곧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펜실베니아, 왜 미국의 펜실베니아인가? 그것은 필라델피아 특별히.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 그것은 미국의 헌법을 처음에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세계 가정의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런 모든 분위기를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어떻게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예언적인 안목을 처음부터 1, 2, 3, 4 그 단계별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다 따라가다가 기계처럼 다 따라가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국가의 힘을 빌려서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교리를 강요하게 되는 일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국가의 힘을 빌려서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교리를 강요하게 되는 일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원칙과 진리가 형성된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일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인간이 보이는 조직과 헌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도와 도덕의 부패를 인간의 조직과 법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좋은 일 같으나 핍박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2010년도에 일요일에 백화점을 열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공동 발의하여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대법원이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국회에 큰 노력이 있습니다. 유럽 전체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 유럽에는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또 피지 섬들, 그런 것은 이미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유럽을 여행하실 때 일요일 날 잘 계획을 안 하시면 굶습니다. 식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문 닫았기 때문에. 특별한 여행자를 위해서 골라놓은 식당들 이외에는 다 문 닫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의 경제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큰 회사의 대표들이 모여서 상의한 다음에 유럽의 경제법, 이코노미 로,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다시 말해서 이 노동자들의 권한을 위해서 그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기 위해서 일요일날 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공장들은 기업들은 문을 닫는다 라고 한 법입니다. 그렇게 문을 여는 사람들이나 회사들은 벌금을 냅니다. 이런 유럽 경제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천연재해의 조짐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노스 다코다 주도 기독교의 연합단체가 주정부에 일요일에 휴업하는 법을 세워질 것을 강력하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이미 이런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블루로우라고 부르죠. 청색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버지니아 같은 곳에 가면 이 청색법이 어떤 카운티에 가면 강력하게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색법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일요일 날 상점들은 문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법이 실제로 지금 시행된다면 상점들은 다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돼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거기엔 특별히 그 일요일 날 술을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시행 중이죠. 수요일 날 맥주를 못 팔고 다른 술은 물론이요 이런 것을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꽤 많은 곳에서 이 블루로우가 아직도 시행 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왜 짐승의 우상인가? 왜 짐승의 우상인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강의식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touch basis,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린 어디쯤 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좀 살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짐승의 우상인가? 짐승의 세력인 교황권의 세력은 그 당시에
중세기부터 각 도시들, 특히 로마,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그 아프리카의 북부 아프리카에 그 있는 그 나일강 근처에 있는 큰 도시였죠.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칼카타, 예루살렘 등등 큰 도시들에서 교회의 권위의 세력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 교회의 아버지다, 그의 우두머리다, 섬겨라, 굴복해라, 우리의 명령은 선교의 명령과 같다. 누가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한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됐습니다. 거짓 기적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러한 사업에 축복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세력을 더 크게 펼쳐왔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교회의 도덕성과 타락을 잘 컨트롤해주는 일을 교회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던 일입니다. 지금 사실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그 모토가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변경을 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밀고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하지만은 이 계명을 교회가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의 실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하에 왜 교회의 아버지 우두머리로 교황을 세워주셨으니까 예수의 권위를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행사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을 제1일로 변경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일을 선포하게 되죠. 일월 시험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교인들을 많이 기독교인으로 이제 폐우시키면서 기독교를 만들고 그러나 이교인들이 축제 예배드리는 일요일, 우상 숭배하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도록 같이 이렇게 섞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일요일 시험령을 만들었는데 그 일요일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이상한 형벌이 임하고 이상한 기적들이 행해졌다는 그런 기적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요일날 떡반죽을 하는데 갑자기 떡반죽에 피가 섞였다. 그다음에 타작하는데 이상한 동물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먹어버렸다. 또 타작하는 사람이 타작기계 손이 잘라졌다 하는 이상한 소문들을 통해서 마치 정말 이 법령을 어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것 같은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을 변경하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서서히 100년, 200년 계속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 교회들이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면서 안식일 준수를 언급하면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바보입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바보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요일날 다 교회 가는데 그들이 그러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보편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옛날에 중세기에 교황권이 온 세상의 교회에서 아버지 우두머리 이 지상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드려지게 된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 단계가 지나면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집니다. 생각하는 힘이 무뎌져 버립니다. 또 성경만으로 내가 지금 목을 잘려 죽어도 성경에는 진리만
이 중요한 것이요.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만 살겠다라는 솔라 스크립투라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흐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서 그러므로 오히려 뒤바뀌었어요. 그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이제 제7일 안식일을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극단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적반하장도 이어분수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적반하장이 뭡니까? 주인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니까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들어오니까 도둑이 마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도둑이에요. 도둑이야! 그러니까 이 도둑이 하는 얘기가 네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도둑이지. 왜 내가 도둑이냐? 그래서 들어오는 주인 보고 도둑이 또 말하기를 도둑이야! 그래서 그걸 적반하장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온 세상이 계명을 잘못 이해해서 지키게 된 것을 개혁하려고 하면 그러면 적반하장의 취급을 받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좀 내려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의 비즈니스보다, 여러분의 직장보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보다, 여러분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더 먼저 구하란 말입니다. 어떤 때 우리의 선택 때문에 내가 굶어 죽게 되어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란 말입니다. 어떤 때 내가 그렇게 함으로 옥에 투옥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광신이 되어서 핍박당하는 아주 이상한 장편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교회와 제도의 의를 먼저 높이는 일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사람의 명령이나 사람의 제도와 사람이 만든 가르침을 그 의를 먼저 세우라고 절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안식일을 준수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세기 때 순교당해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높은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그 바위에 떨어져 자기 오장육부가 터져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목에 잘려 죽었고 모든 것을 뺏기고 유리방어했으며 또한 총살형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순교자들의 역사 가운데서 안식일을 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놓고 핍박당하다 순교당하여 죽은 자들에 대한 기록들은 많이 지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특별히 요품에 대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지워진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한 가지는 마귀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마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상한 일을 해왔어요. 그건 뭔가? 설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거꾸로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문에 큰 전면 대서 특필로 안식일을 개혁해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광고를 내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까? 전 이 일에 있어서 조금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하라고 제가 권유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상한 신학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바꿔놓았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한 발자국 한 수를 더 먼저 뛰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퍼뜨려 놓은 가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믿으면 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 그건 좋다. 이 사회에, 국가에, 또 가정,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좋긴 좋으나 이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도록 이 교회들을 전부 미혹하고 기만해 놓았습니다. 이런 계제에 안식일 준수를 얘기해요? 통해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안식을 지키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요. 안식을 지키자. 아, 그거 좋지. 그런데 그거 원래 교회가 전통주로 바꾸는 것 아닌가? 아니 뭐 바꾸어서 그게 뭐 잘못되고 안 되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는데 또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의 생각 구조를 다 잠재워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우리보다 한 발 앞장서서 이미 그렇게 교회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갈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를 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죄를 지고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덮어 씌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실 때 우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의 동기가 의롭고 우리의 소원이 의롭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품성을 우리 속에 갖도록 하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면 그러면 그런 의로운 마음을 받고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마음이 정결케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사모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겨운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은 해방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싫어하고 죄가 밉고 죄에서 해방되길 원하는 자가 예수의 의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임하면 그들은 기쁘게 해방되고 죄를 버리고 주의 계명을 어기는 생애와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개혁하십니다. 왜 매 시대마다 현대 기별이 있어요? 왜 매 시대마다 개혁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4만 4천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결론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전적으로 구속해서 14만 4천 같은 무료로 만드시는 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의도와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마음속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변론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참된 복음을 경험하면 자연히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저는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고 진정으로 회개케 하고 거듭남을 가르치고 나면 사람들이 알아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다 버리고 안식일 문제까지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지 우리의 변론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지나가십시다. 우리는 이 짐승의 우상을 말하면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들이죠. 화면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죠.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 속에서 눈물겹게 올라오는 간절한 호소를 들으십시오. 세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고 이제 짐승의 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핍박자들의 성격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핍박자들의 성격을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짐승의 우상을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 속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남들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핍박자들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나의 고집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꼭 교회의 교리만이 아니더라도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나의 고집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정신, 원수 맺는 것, 당파를 짓는 그런 태도들, 이런 모든 것은 핍박자들의 성격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남을 억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핍박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리로 도덕적으로 핍박을 안 해도 나를 하나님보다 아니 남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어디 성경에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했지 반대로 나를 더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박하거나 오해하거나 오해시키거나 은근히 압력을 주거나 미워하거나 원수 갚거나 복수하거나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큰 숫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과 핍박받는 자들 큰 무리와 적은 무리가 결국엔 갈라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실 것입니까? 그 얘기가 여러분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핍박자들의 성격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남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잡혀서 갈바리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과 함께 싸우는 마지막 백성들의 성격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의 인내가 마지막에 생기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짐승의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곧 하루아침에 당도할 그 놀라운 사건에 대비케 하시고, 또한 그때 핍박을 당하되 순교자가 될 수 있을 품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가 듣는 그런 찬송이 있죠. 순교자의 노래. 그는 빛난 흰옷을 입었네. 붉은 태를 두르노. 그렇죠? 여러분, 그 순교자의 노래가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의 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편에 속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지나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앞으로 다가올 예언된 사건들에 의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멘, 용기를 주시고, 아멘, 성도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희생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핍박자들의 성격이 우리 속에서 다 녹아 내려버릴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의 계시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린 양의 풀 깎는 자 앞에서 저희 입을 다물고 있었던 어린 양의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